안녕하세요. 빡쌤입니다. 자, 이분은 우리나라를 아주 문화 강국으로 만들어 주신 방탄소년단의 수가죠. 자, 이분 나이가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는 31살입니다. 이분의 사주입니다. 이분 사주가 모두 음이죠. 자, 남자지만 이렇게 음이 돼 있는 경우는 여기까지, 요는 무시한다 하더라도요. 자, 음은 좀 여성을 뜻하죠. 자, 이분 실제로 여성 못지않게 예쁘죠. 이 사주가 모두 음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자, 음은 좀 여성을 뜻하니까 남성이지만 실리를 추구하고요. 또 안정적입니다. 이거는 보좌하는 그런 장자방 역할을 잘하죠. 우리나라 조선 왕조에서는 한 명의가 모두 다 천간이 음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수양대군 세조를 잘 보좌해서 1등 공신으로서 영화를 누렸죠. 세조 시대 때. 자, 이분도 모두 다 음이고요. 그리고 내가 기토 농토인데, 이거는 작은 땅입니다. 이 무토는 큰 산이라면, 이거는 작은 땅이죠. 자, 내가 신약합니다. 밑에가 간여시동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게 축이니까요. 거의 뭐 80%가 물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축은 나의 무덤이고요. 녹광쇠 병사묘. 이 기토의 무덤이니까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겨울의 땅이 나를 얼마나 도와주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또이 푸른 잡초가 무승합니다. 편관이 되게 힘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월지 자리이고, 이 기둥으로 되어 있을 때는 강하다 하죠, 살이. 자, 작은 겨울, 밑에 내 몸이 겨울이고요. 물론 이거는 봄이지만요. 자, 이건 내 농토에 이렇게 살이 강하고요. 풀이 강하고요. 또 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 하늘의 개수는 이 묘를 살려주는 게 임무죠. 자, 재생살로 계속 내살 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내 살에 맞아 내가 아플 수도 있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는 내한테 필요한 거는, 이 살을 갖다 쳐주는 식상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내 살인 상생. 자, 인수가 들어와서 이렇게 살을 갖다가, 내 편으로 만들어주면 좋겠죠. 아니면 내 자체가 토가 들어와서 나를 신강하게 만들어주면 내 살에 맞아도 견디는 힘이 생깁니다. 자, 이분같이 내가 이 신약한 경우에는 남과의 경쟁에서는 힘듭니다. 그런 경우에는 남하고 경쟁하지 않는 내한 분야를 파는 전문가가 유리하죠. 자, 이분은 내 혼자 독자적으로 남과의 경쟁에서는 승리하기 힘들지만, 자, 7인조 그룹으로 내가 타인과의 협조하에서 내가 그 속에 하나의 내가 나만의 잘하는 그런 전문가로서의 기량을 발휘한다면은, 이분은 자신의 어려움을 편관이 강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분 실제로 내 신약한 걸 7인조 그룹을 통해서 이분이 나를 갖다가 내 재능을 크게 발휘하신 분이죠. 자, 신약한 전문가로, 이 축은 또내 금에 이 축은 이 금의 무덤이죠. 녹광쇠 병사묘. 이 금은 또 돈을 뜻하고요. 그러니까 돈 창고가 내 무덤에 있다. 그래서 기축일주 같은 경우에는 재물적으로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런 반면 요 자리가 이게 이 정화는 엄마죠.
또 그리고 내 형제, 나의 이 무덤이기 때문에 육친의 아픔, 내가 신약하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계시죠. 자, 그만큼 역마살이 강하단 말입니다. 자, 요 글자에서 역마살은 이기죠. 길이죠. 역마가 강합니다. 이 글자도 세 을자니까 새가 전 지구를 대상으로 살고 있는 존재죠. 거의 날아다니잖아요. 자, 역마가 강합니다. 자, 요 글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분한테 도움되는 글자는 이 글자죠. 이 묘유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묘를 갖다가 조금 잡초를 조금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 글자는 이 자리가 좀 약하죠. 집안 뭐 할머니 자리라고 할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지만 이 묘유충 해갖고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내가 이 살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자, 대운에서 이게 이 금이 내 식상에 들어오면은 아래 위로 뒷받침이 되니까 크게 힘을 발휘하죠. 자, 이분, 태어나서 20대, 30대, 30살까지는 힘들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게 내가 이 풀이 이렇게 강한데 이 편간 사인데 이 정간이지만 이 갑도 들어오니까 이 조그마한 땅에 이 풀을 갖다가 감당하기 힘들죠. 자, 그리고 또 10대에 또 물이 들어오잖아요. 이 물은 또 재생살, 재생관 하니까 나를 이 일거리를 키워주니까 힘들고요. 자, 그렇지만 30대부터는 이분은 자, 편안하게 사시겠습니다. 자, 30대부터 또 살이 들어오죠. 아, 살이 아니고 식상이요. 식상은 내 살을 쳐주니까요. 자, 그 50대는 또내 비겁이 들어오니까 내가 신강해서 이 살을 견딜 힘을 길러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인수가 들어오니까 인수는 살을 갖다가 내 편으로 만드니까 자, 이분 30대부터는 이제 편안한 삶을 사시겠습니다. 자, 사주에서는 항상 병이 있는 곳에 약이 있으면은 길하다고 하죠. 자, 병이 없는 사주는 모든 게다 갖춰 있으니까 한랑일 뿐입니다. 병이 있어야만 크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분은 병은 내가 신약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일거리가 이 살이 너무 강하다는 거고요. 살이 너무 강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 이런 병을 갖다가 이 고친 게 이분 어찌 보면 7인조 그룹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그룹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난가의 협조라 할까요? 협조가 잘 되고요. 또 타협하는 그런 역량이 뛰어났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 신약한 내가 이큰 살을 이 재생살 해주는 이큰 살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타고난 사주를 내가 잘 활용하면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타고난 사주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은 힘든 삶을 살수 있겠죠. 자, 이분은 7인조 방탄 소년단으로서 자기 기량을 크게 발휘했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삶은 완전 탄탄대로이겠죠. 자, 그러면은 내년 2023년 운세도 알아볼게요. 이 개는 또내 살을 갖다가 이 키워주는 역할을 하죠. 요 음은 다음 계절을 만나면은 내가 큰 힘을 발휘하니까요. 그러니까 개는 또 돈이죠. 돈도 벌겠고요. 아, 요살이네요. 또 묘도 또 일거리죠. 이분한테는
또 일거리도 또 많아지겠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